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입니다. 저는 항만과 ESG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그 윤민현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운 쪽이 조금 느리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항만 쪽은 뭐 느리다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도입 자체도 고려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만 쪽에 ESG를 말 그대로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 방향성 제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뭐 ESG에 대한 내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ESG가 나오기 이전은 사실 수익을 증가시키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 밀턴 프리드먼이 정의한 내용이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가 나오게 된 것은 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2006년이고 사실 2004년에 UN의 어떤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에서도 ESG가 공식적인 단어로서 제시가 되었고 실제 시작은 2006년이지만 이렇게 흘러오면서 아까 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하나의 전환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앞서 이제 김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록이 사실은 하면서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금 운용 규모가 하나로 한 9,600조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최근에 이제 ESG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ESG의 일반적인 효과를 한번 보면 ESG 경영 실천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좀 더 뜯어보면 ESG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온해의 리스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ESG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거고 그 투자자는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 ESG라는 것은 투자자의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대응하는 쪽도 좀 이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ESG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SG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다 또는 사회로의 수익 환원이다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기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봐도 실제 기업은 왜 ESG를 하고 있는가, 기업의 이미지를 좀 메이킹하는 것, 그리고 수익과 직결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ESG 규제에 대한 것, 국제나 국내의 어떤 공식적인 규제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투자를 잘 유치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때로는 워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적인 그 성과가 부족한 것을 비재무적인 ESG로 좀 커버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착한 기업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관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의 최근 이슈를 보면 이 착한 기업 되기인가 사실은 착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오래 가고 좀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자본적인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ESG와 재무적 성과가 연계가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연계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연계가 된다라는 그 의견을 전제에 두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해운 쪽에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실제 해운 쪽도 모호하지만 항만 쪽은 뭐 더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사례로 말씀하셨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평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평가 기관들에서는 한 A 수준, 평균 정도 수준밖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워싱하는 악용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최근에 ESG의 이슈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ESG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리고 최근의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항만 쪽에서 하고 있는 ESG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쪽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만공사 중심으로 국내외 공이 항만공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4개 항만공사가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친환경 쪽, 미세먼지 저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여, 사회적인 공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대부분 초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부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과 마찬가지로 G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래서 뭐 인천도 그렇고 여수도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개의 항만공사를 비교해봐도 동일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항만공사 쪽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개별 터미널 운영사들의 ESG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쪽을 봐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뭐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밴쿠버, 롱비치, 르하브르 작년에 이제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좀 무역을 촉진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쪽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뭐 약간 일부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의 항만은 우리와는 자연 환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양 서식지에 대한 보호 이쪽이 좀 더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약간 투자와 관련된 개념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조사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만 쪽에서 ESG가 이렇게 지체되는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자원의 부족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있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항만 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의 지속 가능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가, 공시하고 있는가라는 것 보면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1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혀 안 하고 있는데도 한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는 GRI 지표에서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한 13%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 차원에서도 항만 쪽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조사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항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어떤 무역의 성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항만에서 하고 있는 ESG와 실제 항만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는 약간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 항만 같은 경우에는 ESG가 주로 E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성과와 좀 연계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 항만 쪽의 성과가 부족한 것은 항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와 기업의 경영 성과가 사실 매칭되냐 안 되냐는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항만 같은 경우는 약간 차별성이 투자 관점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항만 지속 가능 보고서에 보면 ESG를 항만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문제, 그리고 평가 지표의 문제, 그리고 경쟁 우위와의 어떤 모호성, 연관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아직까지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ESG와 항만과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데요. 최근의 연구 성과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기에서도 보면 G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재무성과 물동량과 기양 척수를 평가하는 운영성과 그리고 데이터 관리의 윤리성, 뭐 투명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그리고 연계성, 그리고 국제화의 어떤 협력, 연계성 이런 것들을 G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족한 연구이지만 이 연구와 우리가 지금 항만 쪽에서 하고 있는 ESG를 연결해 보면 G라는 부분은 거의 빠져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항만의 지속 가능성, 기업 관점에서는 투자를 더 받아서 결국은 재무적 성과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ESG라면 항만도 보다 많은 부가가치 또는 물동량 그리고 성장을 위한 필요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ESG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약간 착한 기업 되기와 같은 성격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는 약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자고 하면 항만 쪽의 ESG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 이제 발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 단계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친환경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만 쪽의 에너지 소비량이 제대로 축적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ESG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말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만이라도 약간은 통일된 평가 지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항만공사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G와 관련된 것들은 좀 우리 나름의 정확한 평가 지표, 데이터의 이용성과 연계한 평가 지표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제 ESG가 도입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반영을 해서 항만도 성장과 연관 있는 지표를 갖추고 그 지표의 관리를 통해서 진정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갖춰가야 된다. 흉내 내기가 아니라 착한 항만 되기가 아니라 실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ESG로 연결시켜서 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뭐 제가 뭐 ESG와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치밀하게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반적인 현재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